올림픽에서 실력으로 해당 종목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관심도까지 한껏 끌어올렸다는 오늘의 주인공들, 스포츠 스타들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미라는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모두 역도 선수인 역도 집안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역도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대한민국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는 합계 326kg을 인상, 용상 합계 모두 해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후 은메달, 동메달리스트 모두 2016년 IOC의 도핑 샘플 제조사 과정에서 금지 약물 양성 판정으로 메달이 박탈되면서 약쟁이들을 오로지 실력으로 무찌른 셈이 되었죠. 장미라는 2012 런던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2013년 1월 현역 은퇴를 선언했으며, 2015년엔 용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직계를 내고 2017년부터 미국의 한 대학에서 스포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후에 복직했습니다. 작년엔 살이 많이 빠져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 공개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체중 감량에 대해서 그녀는 운동에서 체중 감량을 한 게 아니다라며 현역 때보다 덜 먹고 일에 몰두했더니 자연스레 살이 빠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하는 장미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연탄 나눔 봉사나 취약계층 급식 봉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자 수영선수로서 약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깜짝 금메달 소식을 전한 수영선수 정다래. 금메달 인터뷰 이후로 얼짱 수영선수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2015년 1월 무리한 훈련과 중학생 때부터 계속 이어진 부상 후유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수 생활 내내 허리디스크와 오른쪽 무릎 연골, 왼쪽 어깨 통증 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후 추성훈이 속한 기획사에 둥지를 틀며 마리텔과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했습니다. 2021년엔 노는 언니에 출연해 여행지가 제주도였던 만큼 해녀 체험을 하며 녹슬지 않은 수영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재는 서울 아현동에서 수영교실을 오픈해 후배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열광했던 세대라면 사격선수 강초연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강초연은 여자 10m 공기소총 결선까지 올라갔지만 0.2점 차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쳐 은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국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아 강초연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올림픽 이후에는 하나그룹 소속의 갤러리아 사격단에 입단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에 관련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서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14위, 밀라노 월드컵에서는 32위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번번이 떨어지다가 2003년에 다시 국가대표로 뽑혔으며 같은 해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선수와 해설자를 병행하며 활동했으며 2002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4 아테네 올림픽에 해설을 맡았었죠. 이후에도 계속 국가대표로 도전했으나 발탁되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갤러리아 사격단에서 퇴단하였고 2021년 노는 언니 시즌2에서 배구 선수 한유미가 강초연은 현재 국가정보기관에서 사격 교관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